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곳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로 좋은 수익을 보기 위해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본인이 투자하면서 조바심이 생기고 멘탈도 흔들리고 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시다면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시장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인내심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뺏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좀 당연한 말이겠죠. 시장이 대폭락하고 뭐 주가 조작, 거품, 뭐 혹은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기회에서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수많은 투자 대가들이 투자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또한 다 마찬가지겠죠. 어떤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뭐 포기한다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기는 힘들 겁니다. 최근 시장이 지정학적 위기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본인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조바심이 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투자하면서 가격에 집중하면 안 되고 가치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암호화폐의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신뢰를 가지고 코인의 그 가치에 대한 투자로 시작을 했지만 가격이 하락하고 내 돈이 사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면 정말 실천하기가 어렵죠. 결국,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기술적인 분석이나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고 인내심을 가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100만 장자들이 1년 새에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한 결과 이런 부를 창출한 것이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거의 3배가 상승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하지만 지금도 이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진행 중이라는 것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우리들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죠. 최근 AI 선두 주자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주들 대부분이 성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토큰들이 일제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 엔비디아의 실적 이 발표는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AI 관련 토큰들이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것만 보아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기대치는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만약 AI 관련 토큰들에 투자를 하셨다면요, AI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인내심을 가지셔야 하겠죠. AI 인공지능은 블록체인과 같이 앞으로 미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은 물론이고, 뭐 개인들까지 AI 시스템을 사용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이미지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주고, 영상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새로운 콘텐츠들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이런 디테일한 설명만 해주면 되죠. 아주 복잡하고 단순한 업무들을 인공지능이 아주 빠르게 해결해 주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 인공지능 AI가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AI와 블록체인 간의 조합, 이 둘은 따로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인공지능과 이 블록체인의 결합은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한계를 월등히 극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블록체인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스마트 계약에 있어서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과 예측, 그리고 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까지 다양한 블록체인 분야에서 인공지능 AI가 쓰여지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블록체인 노드 간의 데이터 동기화, 거래 검증,
블록 생성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고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성능이 저하되거나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의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공지능 AI가 이런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AI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말이 어렵나요? 뭐 내용을 뭐 복잡하게 다 설명드리자면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냥 쉽게 블록체인과 AI 이 조합은요 메시와 호날두가 손을 잡고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보안 강화, 알고리즘 최적화의 운영, 비용 절감 등등 너무나 많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인공지능 AI 토큰들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코인들이 다 폭등하지는 않겠죠. 올해 들어서 이 시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호재 하나가 뜨면 막 이 코인 저 코인 다 가격이 올라버렸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가격이 폭등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성숙해졌다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 그 코인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앞으로 사라질 수 있는 코인인가 아닌가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용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분석해서 우리들이 모아놓는다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디파이 중심의 알트코인 장세가 온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요, 우리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먹거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뭐 인공지능 AI는 뭐 말할 것도 없고 RWA 자산 토크나 우리들이 코인 시장에 몸담고 있는 한 아주 끝까지 집중해야 될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게임, 뭐 디파이, 솔라나 등등 시장에 우리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죠.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우리들이 제대로 선택한다면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죠. 금리 인하와 미국의 대선 이미 방향성은 나와 있습니다. 언제 가격이 폭등하느냐, 이건 시간의 문제겠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코인 투자 마법 공식, 코인 투자 매매법 전자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단돈 200만원으로 50억의 큰 수익을 보신 분으로 그 비법, 본인만의 투자 비법을 모두 이 책에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 내용을 보고요, 느낀 점이 많았고 특히 초보자분들은 투자하시는데 이 전자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투자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책 한 권이면 투자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바꿔줄 하루에 30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전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았고요. 코인 투자로 손실을 많이 보시고 있고 정말 이러다가는 죽겠다 뭐 이러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쪽에 링크가 있는데 한번 딱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대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자북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대로 빠르게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 꼭 받아보시고 나의 투자법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왜 내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알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100배, 아니 뭐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BX10 거래소가 동남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진행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BX10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1위 기업 레젤에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거래소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거래소의 성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1천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거래소가 1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용자가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소가 벌써 1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BX10 거래소의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거래소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죠. 바이낸스는 BNB 토큰이 있고, BX10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BX10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1천만 명이고 바이낸스는 4천만 명이죠.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 토큰은 개당 78만 원인데 BX10 거래소의 토큰은 아직 1원조차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BX10 거래소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앞으로 BXT 이 코인이 만 원은 그냥 갈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XT 토큰이 만 원이 된다면 만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를 따로 구입해 놓았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당 6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이 코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유하시기만 해도 토큰이 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60만 원이 공짜로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2,800만 명에 달합니다. BXT 거래소의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인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1/28 1, 3%밖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만 유입되더라도 바이낸스 이용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공짜인데 말이죠. 010-7904-4936 번호를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X10 거래소에 신규 밈코인들이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신규 밈코인 역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은 이 밈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도지는 19만 %, 시바이누 70만 %, 페페 6천, 그다음에 봉크 2만 5천 %,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공짜로 우리들이 에어드랍 받은 밈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8,000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6조 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밈코인이죠. 이 사람은 2020년 당시 여러 가지 신규 밈코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바이누가 터진 것이죠.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요,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고 그때서야 뒤늦게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그대로 문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강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빠르게 지급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